존경하는 2010인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36회 제1차 정례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대 2010의회 출범 이후 의정연수와 교육, 이수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는 자료 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산림사리에 대한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풍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경실련에서 함께 방청을 해주실 경실련 회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의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5월 25일 박명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입법 법률부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3회 공공기관 입당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송홍란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임금비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건,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변경 보고의 건 한 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 기간 중에는 조례안 19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보고 한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236회 이천시의 제1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진아 의원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가름하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6회 2012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